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더 리포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기업 분석팀에서 나온 리포트 가지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사실 간밤에 뉴욕장의 코로나 팬데믹 재연에 대한 우려로 전반적으로 낙폭이 있었던 가운데 국내 증시도 뭐 적지 않은 낙폭 기록할 걸로 예상을 했고요. 그 안에서 원택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까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김학준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언택트 관련주 이번 코로나 사태 안에서 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죠.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뭐 NC소프트 같은 종목 이외에도 뭐 결제 관련주나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인터넷 게임 업종으로 이제 범위를 좁혀서 저희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방향성 측면에서는 이쪽으로 이제 흐름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은 뭐 그 전부터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만 속도 면에서는 좀 빠르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진단하셨고 또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큰 틀에서 좀 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언택트와 관련된 이제 인터넷과 게임 쪽과 관련된 수급 그 쏠림 현상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었었는데요. 네. 국내가 좀 더 가팔랐다라고 보신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표를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2월 21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코로나가 증시에 좀 크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 전부터 해서 수익률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지금 카카오가 가장 높은 한 40% 수준의 그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네이버. 그 다음이 아마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의 그런 특징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미국 쪽에서는 그 플랫폼 쪽에서 포털과 그 다음에 그 SNS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시 이제 회복세가 좀 더 지지부진한 반면에 커머스 중심의 업체들이 좀 더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점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좋았던 미국 쪽에서 좋았던 업체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더 있었다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조차도 조금 더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게임 쪽과 살펴보게 되면은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콘텐츠이기 때문에 똑같이 언택트와 관련된 그런 기대치들이 똑같이 주가에 작용을 했었었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커머스와 그런 업체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낮은 그런 수익률을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대부분 다 이제 100% 수준에서 넘어서서 이제 수익률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을 통해서 대형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가장 높았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국내 NC소프트와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네티즌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살펴보게 된다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인터넷 업체들의 그런 괴리율 대비해서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괴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 같이 올라가는 가운데 게임 쪽에서는 좀 더 그 밸류에이션이 좀 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반면에 인터넷 쪽 같은 경우에는 좀 괴리율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향후에는 주가에 좀 부담으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글로벌 동종업계 내에서의 플랫폼 기업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수익의 폭이 더 컸네요. 우리만 시장 안에서 체감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비교해서 보더라도 그러했고 NC소프트도 사실 뭐 여타 업체들에 비해서 글로벌 시장 내에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거두 보기는 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만 고 이제 괴리는 적었다라는 측면에서 좀 짚어봤고요. 앞서도 잠깐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업체들이 워낙 더 빠르게 달렸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부담은 좀 있다라는 이야기 사실 고퍼주 이번 시즌 지나면서 많이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소하고 가게 될까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렇게 시장이 출렁일 때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실장이 이제 실제 출렁이고 있을 때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좀 낮은 콘텐츠 쪽이 좀 더 이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밸류에이션 테이블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그 밸류에이션 업체들 같은 경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SNS와 포털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한 20배에서 30배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글, 페이스북, 뭐 텐센트, 바이두 그런 네네 있네요. 그런 업체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녹색 표 같은 경우 그 녹색 그 네모와 상자 안에 있는 업체들은 콘텐츠에서 넷플릭스와 그다음에 아마존이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이 80배와 61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경우가 68.5배랑 그다음에 51.1배 네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주가적으로 더 급등하기는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들어가게 되면은 그 괴리가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봤었을 때 지금 현재 그런 기대치들을 현재 주가에 좀 끌어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인터넷 쪽보다는 게임 쪽이 좀 더 낫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NC소프트 제일 밑에 보면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업체들 블리자드라든가 EA라든가 그 다음에 네디즈나 에 비해서도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고 더불어서 모멘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쇼핑 쪽이 좋다. 커머스가 좋다. 네이버가 먼저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웹툰 쪽도 좋다라는 건데 이미 주가에는 꽤 많은 부분들이 이제 기대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것까지 좀 더 선반영되어 있는 반면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 반영 안 된 것이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지금 이제 하반기 쪽에 나올 신작과 관련된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신작이 두 종이 대형으로 지금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내년 실적을 보게 되면 거의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더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알겠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피어들과의 괴리율뿐 아니라 이제 실적을 감안한 밸류에이션을 생각했을 때도 이미 앞단에 있는 것 들을 많이 끌어와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보다는 NC소프트가 지금은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결국 이제 그 세 종목 중에 최선호주를 꼽자면 NC소프트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NC소프트의 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1분기 실적은 사실 매출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향후에는 어떤 부분들 봐야 하는 건지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의 그런 실적들이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끌어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1분기 쪽에는 리니지 2M의 매출이 3,400억 정도가 이제 붙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리니지 M에 플러스되는 그런 함락의 스텝업을 하는 그런 실적을 보여줬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이제 변할 것인가를 보게 되면은 리니지 2M뿐만 아니라 그 이제 기타 신작들까지 하반기에 붙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분기 쪽에서의 실적 부진 같은 건가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좀 낮았던 것은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거의 사상 최대 수준으로 지급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거의 2,100억 정도의 그런 영업 인건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마 2분기 때, 3분기 때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 2,500대에서 3,000억대 사이 레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하반기 쪽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리니지 2M의 글로벌 진출과 그 다음에 불소 2의 그런 신작 모멘텀들이 붙게 된다면은 하반기 쪽에서 실적 성장세는 더더욱 나타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1분기 실적이 이익단에서 다소 부진했던 건 이제 직원들에게 지급됐던 인센티브가 많이 지급이 됐었고 그게 반영이 됐기 때문이었다라는 부분이고 이걸 제하고 본다면 2, 3, 4분기는 일단 기존 나오고 있는 실적으로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기대를 더 걸어볼 수 있을 만한 신작 출시 일정들도 있다라는 게 NC소프트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신작 출시 어떤 것들 예정이 돼 있고 시점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 건지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리니지 이제 일정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리니지 2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 쪽 거의 4분기 쪽과 관련된 그런 뉘앙스라고 이렇게 콩쿨에서 좀 얘기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쪽에 글로벌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리니지 2M의 글로벌 지역 진출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NC소프트가 모바일 쪽에서 생각보다 글로벌에서 이렇게 잘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리니지 2M이 글로벌에서 조차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그 갭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모바일 쪽에서 글로벌에서 잘한다라는 점이 프리미엄으로 더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당초에 봤었던 네. 21배 수준에서 갑자기 24, 5배 수준까지 확 올라갈 수 있는 요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붙을 수가 있고 더불어서 밸류에이션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리니지2M의 글로벌 진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니지2M뿐만 아니라 불소트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작 쪽이 이제 한국에서 출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네. 네, 1위와 그 다음에 2위가 지금 전부 다 NC소프트의 게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네. 아무래도 뭐 3위까지 이제 불소2가 당초 그런 성과를 기록한다면은 아무래도 NC소프트의 그런 신작에 대한 기대치들이 점진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고요. 그 뒤에 있는 아이온2라든가 그 다음에 불소염이라든가 그런 네. 게임에 대한 기대치들도 충분히 선방향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파이프라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까지도 계속 좋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프로젝트 T라 그래서 네. PC게임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PC게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PC와 콘솔 네. 두 가지의 그 디바이스를 사용할 계획이기 콘솔. 때문에 네. 지금 한마디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PC, 콘솔, 모바일까지 전 지역에 이르는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다 리니지2M도 그렇고 불소2도 그렇고 정확한 날, 네. 그러니까 달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아직까지는 안 나왔고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발표나 아니면 그 전에 아무래도 좀 일정표가 네. 조금씩 더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건 아직 주가에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다면 현재 밸류는 충분히 매력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 NC소프트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오늘 주가가 사실 네이버 카카오된 상대적으로는 조금 NC소프트에 비해서 처지는 면이 있어요. 이런 흐름도 아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또는 상향 가능성에 대한 포텐셜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그거 외에도 이제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 살펴보게 네.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아마존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네. 경우가 주가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더불어서 네. EA랑 그 다음에 이제 EA와 그 다음에 블리자드 같은 게임 업체들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주가 그래요.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 좀 덜 빠졌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똑같이 네.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더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준 선임연구원 함께했어요.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